분명 저랑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친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 저랑 무조건 잘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열받고 진짜 뚜껑 날아간다. 안녕하세요. 문다현. 93년 2월 10하루.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에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인데요. 공부하면서 알게 된 36살 학원 직원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 본인이 다니던 학원에 직원분이셨네. 제가 20대 때 내내 도전과 실패가 많았고 연애도 다 별 시도 없지 않아서 참 우울했는데요. 버티고 버틴 인생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저 이 심정 알아요. 정말 그 애틋할 것 같아. 근데 분명 저랑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친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우 이건 쉣이다 진짜. 약 1년 반 동안 서로 나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1년 반을 사귀면은 이거 굉장히 길게 사귀는 거야. 요즘 MZ세대들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애초에 아니었나 싶고 속상했구나. 맨날 울고 지금은 정신과도 갔어요. 아마 배신감이나 기타 등등의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이 겹쳤던 것 같아요. 불안 증세 이런 게. 좀 있으면 대학교 개강인데 학교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졸업장은 또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더 노력해서 뭐 하나 싶고 그분이 아마 나이가 많아서 결혼 준비할 텐데 아니 그럼 이 얘기는 여친이 따로 있어서 그 여자하고는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전 저랑 무조건 잘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열받고 진짜 뚜껑 날아간다. 이제 우리 문다현 씨 93년 2월 11일 본인이 이제 인동살이 있죠. 거기에 2월생의 닭띠야.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사주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하는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한데다가 그래서 나는 냉정하게 우리 다현 씨 편에서 얘기를 한다면 본인도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거나 약혼을 했다가 파혼하거나 결혼 직전에 상견례 다 끝났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 운명의 팔자땜이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다 준 거잖아. 저 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를 같은 여자로서 내가 여친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라고 여겼든 어떻게 데리고 놀든 아니면 양쪽에 간을 봤든 양다리를 거친 건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죠. 어떻게 나한테 네가 감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떠나간 인연에 매달리지 마라. 그리고 이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당신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100%. 자기네가 운명이 좀 안 좋거나 흔들릴 때 그냥 다현이가 생각나. 그때는 한번 자자야.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한번 그리고 섹스, 예전에 예정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위안받으려고 잠깐 전화하는 거야. 그런 거 용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올리면 됩니다. 어딘가에서 당신의 반쪽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자, 꽃님들, 눈꽃이 한마디 합니다. 떠난 것들에 대해서는 초연하게 놓아주십시오. 매달릴수록 초라해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별을 해야 되는 인연에서는 비방을 해도 그 기간은 짧다는 거.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방은 할 필요가 없다. 너의 인연자가 아니다. 이별을 감수하고 받아들여라. 이것이 저의 조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지만 여전히 극성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개묘년 제가 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